제가 그두 번째 강의하기 전에 스노우메드 시티 브라우저 중에 우리나라에서 그 유승종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개발한 브라우저가 있어요. 제가 그 브라우저를 잠시 소개를 하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브라우저 를 개발한 그 유승종 선생님이 잠시 그러니까 유승 선생님이 만든 회사가 인포 클리닉이라는 건데 지금 화면 공유된 상태죠. 네. 그래서 여기에 스톰 브라우저라고 이게 스노우메드 시티 브라우저인데 제가 이걸 한번 클릭을 하면 앞에서 저희가 봤던 브라우저와 조금 다른데 굉장히 좋은 그 기능이 바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거 말고요. 좀 이따 제가 그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속성축들이 쭉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아펜덱토미를 한번 쳐보면 아펜덱토미 이게 제가 원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잠깐. 지금 제가 생각하는 그 화면이 안 나와서 제가 급 당황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 나왔습니다. 아펜덱토미라는 개념을 제가 지금 찾았는데 그 찾은 것까지는 저희가 그 앞에서 스노우메드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브라우저의 익스프레션하고 똑같은데 우리가 못 보던 오른쪽에 MRCM이라는 요 부분을 보시면 아펜덱토미라는 그 개념이 속한 축, 즉, 이 경우는 처치축이 되겠는데, 그 처치축에 속한 개념이 가질 수 있는 속성들이 쭉 여기에 떠요. 그래서, 프로시저 축에 있는 개념은, 액세스, 그러니까 뭐 수술을 하면, 예를 들어서 라파로 한다 그러면 이제 라파로 그 시술부에 들어가잖아요. 액세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디바이스를 뭘 썼냐. 지금 뭐, 튜머를 자르면, 다이렉트 잘라낸 그 몰폴로지는 뭐냐.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양한 붙일 수 있는 어떤 개념을 상세화하는데 붙일 수 있는 속성 개념들이 이렇게 뜹니다. 제가 그러면 요번에 아펜덱토미가 아니라 아펜디사이티스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아펜디사이티스를 클릭을 하면 그때 붙을 수 있는 그 속성은 또 달라요. 이 부분이 바로 어떤 속성, 이거는 당연히 스노우메드 시티에서 문법적으로 그렇게 이것만 가능하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이제 유승종 선생님이 누구든지 쉽게 볼수 있게 이렇게 열거를 해놨습니다. 이거를 보면 나중에 후 조합할 때 어떤 애트리뷰트는, 그러니까 어떤 관계는 절대 이 개념에 붙이면 안 된다. 어떤 거는 붙여도 된다. 그걸 가이드해주는 그런 그 좋은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오늘 강의하는 그 강의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할 내용은 스노우메드 시티 컨셉 모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썼던 그 슬라이드랑 똑같아서 날짜가 7일, 8일로 되어 있는 거 이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컨셉 모델에 대해서 강의를 할 텐데 그 컨셉 모델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은 도대체 왜 스노우메드 시티 컨셉 모델이라는 거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지 그 이용하는 목적 그리고 스노우메드 시티 컨셉 모델에 중요한 특징들이 있어요. 그게 루트와 탑 레벨 컨셉이라는 개념, 그리고 전 시간에
살짝 저희가 배웠던 subtype, attribute relationship, 그리고 또 이것도 살짝 배웠어요. primitive, fully defined concept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속성 관계를 맺어줄 때, 뭐가 소스가 되고 뭐가 타겟이 되는지, 도메인하고 range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도메인, 레인지에 대해서 배워보고, 그리고 스노메드시 다이아그램,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탑 레벨 컨셉 중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탑 레벨 하이라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다뤄지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스노메드 시티 컨셉이라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해주는 거냐 하면 도대체 스노메드 시티 안에 포함된 컨셉들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게 스노메드 컨셉 모델이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스노메드 시티 컨셉에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속성이 다 적용 가능한 게 아니고, 허용된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허용된 속성하고, 또 값은 뭔지. 만약에 그 허용된 속성하고 값이 없다면, 갑자기 질병 옆에 뭐, 처치 사이트를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처치 옆에 행태학적인 그 속성을 붙인다든지, 아주 이상한 기형의 개념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할 목적으로 바로 컨셉 모델을 이제 잘 정리를 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컨셉, 그 스노메드 시티 컨셉 모델은 그래서 용어에, 이런 용어를 만들 때 용어에 타당성, 이게 과연 타당한지 그 타당성 검사 규칙을 정의하게 되는 거고 또 임상적인 의미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파운데이션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거를 통해서 효과적인 검색이 가능하고 그리고 임상정보의 의사결정 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분석 또 통계 집계라든지 역학 감사 그런 목적으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컨셉 모델입니다. 그럼 컨셉 모델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루트 컨셉이에요. 루트, 이거는 스노메드 시티를 이제 그 나무를 거꾸로 세워놓은 거로 생각을 하면 뿌리가 하나가 있고 그 밑에 잎이 주렁주렁 이렇게 달려있다는 그런 그 모습으로 상상을 해보시면 될 텐데, 루트 컨셉이라는 거는 그 나무의 뿌리가 되는 바로 그 개념을 루트 컨셉이라고 합니다. 스노메드 시티의 루트 컨셉은 스노메드 시티 컨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바로 요 개념이죠. 제가 브라우저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봤을 때 제일 위에 등장한 개념 생각나시죠? 바로 제일 위에 등장하는 개념이니까 당연히 부모 개념은 없어요. 그리고 스노메드 시티에 포함된 모든 개념은 바로 이 루트 개념의 자식 개념, 자손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브라우저 들어가서 스노메드 시티 컨셉 이거를 눌렀을 때 19개 축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19개 축이 바로 아까 봤듯이 바디 스트럭처도 있었고 클리니컬 파인딩도 있었고 프로시저도 있었고 오가니즘도 있었고 서브스턴스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19개의 자식 개념이 그러니까 그것도 바로 밑에 자식이죠. 손주 개념, 뭐 증손주 개념 그런 건 포함되지 않았고 바로 아랫대에 자식 개념들이 19개 등장하는 걸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루트 컨셉은 스노메드 RT에도 있었었고 스노메드 시티 클리니컬 텀 버전 3에도 있었었고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상세하게 해놨죠. 그래서 동의어들이 이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루트 컨셉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컨셉입니다. 그 루트 컨셉에
자식 개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탑 레벨 컨셉이라고 합니다. 탑 레벨 컨셉. 이탑 레벨 컨셉이 바로 19개의 축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스노매드 컨셉을 찾을 때는 사실 제로에 있는 루트 컨셉은 별로 관심이 없고 그 아래에 있는 이 19개 계층 안에 있는 개념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탑 레벨 그 컨셉이 바로 스노매드 시티의 계층 구조에서 19개 주요 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가장 큰 가지, 19개의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댄 리코드 아티팩트. 이거는 정말 서식 이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니셜 어세스먼트, 뭐 프로그레스 노트, 널싱 프로그레스 노트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레코드에 이름을 붙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니셜 어세스먼트 중에서도 뭐 데모그래픽 인포메이션을 지금 알아보는 거냐? 아니면 패스트 히스토리를 알아보는 거냐, 가족력을 알아보는 거냐, 그런 거에 따라서 그 섹션들, 그것도 이름을 붙여줄 수 있거든요. 그런 게 다 이 리코드 아티팩트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뭐 그중에 하나 예를 제가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19개의 브랜치가 바로 스노매드 루트 컨셉, 시티 루트 컨셉의 바로 아래이고 이제 그 밑에 또 다른 이제 그 자손 개념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어큐트 마이오카리아 인펙션을 찾았다. 이건 질병 진단명 중에 하나인데 그 부모 개념을 보면 그게 부모 개념이 이거 하나만 있진 않아요. 폴리 하이어라키니까 이거 하나만 있지 않은데 그 중에 한 부모 개념을 찾은 겁니다. 그게 마이오카리아 인펙션이다. 그거는 또 마이오카리알 디지즈 중에 하나다. 그건 핫 디지즈 중에 하나다. 그거는 카리아 파인딩 중에 하나다. 그거는 카리오 베스큘라 파인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더 넓은 의미를 가진 개념을 그 부모 개념으로 갖게 되는데 지금 클리니컬 파인딩이라는 거에 그 시멘틱 태그는 파인딩으로 돼 있는데 그 밑에 점점 내려가다 보면은 갑자기 디소다로 바뀌는 걸 보실 거예요. 파인딩은 임상 소견까지 포함한 거고 디소다는 정말 질병명만 가지고 있는 그 브랜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클리니컬 파인딩이라는 이 19개의 브랜치 중에 하나에 속하더라도 그거를 또 상세히 내려가면 또 그 가지치기가 일어나서 그 중에 일부는 질병명을 다루는 거고 그 중에 일부는 뭐 임상 소견을 다루는 거고 이렇게 그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질병 통계를 만약에 심장 질환 통계를 내가 얻고 싶다. 그럼 여기까지만 올라오는 거죠. 그 위로 올라가면 안 되고 그거는 질병이 더 이상 아니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수준까지 검색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폴리하이어라키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이오카리아 인펙션의 부모가 절대 하나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교육할 때도 절대 이런 질환 같은 것도 폴리하이어라키로 설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한다. 그래서 폴리하이어라키가 등장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스노매드 시티에도 바로 스노매드 시티에 포함된 이 컨셉은 한 개 이상의 부모를 가집니다. 마이오카릭 인팍션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이건 스노매드 시티에 그렇게 그 모델링 돼 있는 건데 네 개의 부모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모 개념은 이스케믹 핫 디지즈고 또 다른 부모 개념은 마이오카릭 디지즈고 또 다른 부모는 마이오카릭 네크로시스고 또 다른 부모 개념은 네크로시스 오브 애나토미컬 사이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여러 개의 부모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폴리하이라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폴리하이라키 때문에 뭐가 가능하냐 하면은 이제 다계층 구조로 그 어떻게 그룹화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개념을 집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심근질환 환자 찾아라. 그러면은 당연히 마이오카리 인팍션 환자가 들어가는 거고. 허혈성 심전 질환자 찾아라. 그럼 또이 진단 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고. 심근 괴사인 사람, 뭐 해부학적 부위 괴사 다 집계를 하면 심근 경색증이
집계가 되는데 바로 그거는 이렇게 폴리하이라키로 모델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트리뷰트 부분이 되겠는데 이거는 전 시간에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속성이라는 거, 이 애트리뷰트라는 거는 개념의 의미 특성을 표현해 주는데 속성이 바로 관계 유형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속성이 관계 유형 중에 하나였잖아요. is의 말고 속성. 그럼 이 속성 유형도 여러 개 속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속성 유형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속성 유형이 있는데 스노매드 시티 안에는 100개가 넘는 그런 속성 유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봤던 아까 프로시저 사이트 여기 있고 우리가 봤던 메소드도 여기 있고 또 만약에 질병을 표현한다면 파인딩 사이트가 나올 거고 또 질병을 표현한다면 어소시에 몰폴로지가 도대체 뭐냐? 질병이면 코자티브 에이전트가 뭐냐? 이런 것도 들어갈 것 같고 또 해부학적 부위 나타낼 때 손인데 이게 오른손이냐 왼손이냐 그걸 구분해 줄때 라테랄티를 쓴다든지 약품 같은 경우에 액티브 인그리디언트가 뭐냐? 또 어떤 처치를 했을 때 그 처치가 일어나는 컨텍스를 표현할 수도 있고 임상소견이 있을 때 그 임상소견을 발견한 컨텍스가 있을 수 있고 뭐 템포랄 시간 컨텍스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걸 표현하는 게 지금 100개가 넘는 것 중에 여기에서는 10개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스노메드 시티에는 이 애트리뷰트만 가지고 있는 하이라키가 따로 있어요. 애트리뷰트 개념들만 가지고 있는 그 애트리뷰트 하이라키도 역시 또 하이라키를 가지고 있어요.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트리뷰트 컨셉도 한 개 이상의 서브타입 애트리뷰트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런 그 애트리뷰트 하이라키에 있는 그런 컨셉들이 주로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 바로 프로시저 축에 있는 개념들을 좀더 상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아니면 클리니컬 파인딩 축에 있는 개념들을 정의하는데 그럴 때이 애트리뷰트 하이어라키에 있는 개념들이 주로 사용이 되는데 그 애트리뷰트 축 안에 있는 것도 계층 구조를 가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게 계층 구조예요. 예를 들어서 associate with라고 했을 때그 associate with라는 거를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이건 또 넓은 의미의 개념이고 그 아래 causative agent, 아니면 due to, 아니면 시간적으로 뭐뭐 후, 뭐뭐 전, 뭐뭐 중간. 뭐 예를 들어서 수술 중에 블리딩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수술 중에 블리딩이 발생한다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은 시술 후에 무슨 문제가 했던 거를 표현할 때는 뭐뭐 후에 뭐가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hierarchy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attribute 축에 있는 개념들도 다 하이라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애트리뷰트 축 안에 있는 개념들은 바로 다른 축에 있는 개념들을 정의하거나 상세화할 때 사용되는데 주로 사용되는 축이 바로 프로시저 축하고 클리니컬 파인딩 축이라는 겁니다. 애트리뷰트 릴레이션십은 속성 관계는 이제 개념의 의미를 정의하는데 사용되는데 이때 사용된 애트리뷰트는 항상 참인 관계만 표현을 해야지 이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이 애트리뷰트 릴레이션십을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참인 그런 관계만 표현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마이오카리아 인팍션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몰폴로지가 어소시에 몰폴로지가 경색이다. 그럼 이때는 반드시 이게 맞아야 돼요.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이그 속성 관계를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발생 부위가 어디냐? 항상 그게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 부위가 마요카륨 스트럭처다. 근데 그거는 바디 스트럭처라는 그런 그 개념만 모여 있는 해부학적 그 부위를 나타내는 개념만 모이는 그 축에서 왔단 소리고 또 인팍트는 몰폴로지컬 아브노말리티만 가지고 있는 그 축에서 개념이 왔단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가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몰폴로지컬 아브노말리티는 얼서도 있을 수 있고 시스터도 있을 수 있고 또뭐 네크로시스 있을 수 있고 튜머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고요. 일단 바디 스트럭처는 당연히
뭐 마요카리움도 있을 수 있고 뭐 수저막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개념들이 구축 안에 포함될 수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스노메드 시티에서는 개념을 하부 유형 관계와 그다음에 속성 관계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형식적 정의, formal 정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기술 논리, description logic 정의라고도 합니다. 말로 마요카리 인팍션이 뭐라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 개념은 뭐고 또 속성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개념들은 뭔지 이 관계로 마요카릭 인팍션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말하면 formal definition 아니면 description logic definition 형식적 기술 논리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증이란 뭐냐? 그러면은 심근질환 중에 하나고 허혈성 심장질환 중에 하나고 심근괴사 중에 하나고 해부학적 부위 괴사 중에 하부 하나이면서 발생 부위가 심근이고 형태학적으로는 경색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릴레이션십 그룹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이제 관계가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그룹을 형성을 하는 거를 이제 릴레이션십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예를 한번 보시면, 콜레시스텍토미 앤드 익스플로레이션 오브 바일 닥트예요. 그러면 콜레시스텍토미라는 하나의 프로시저가 있고 또 다른 익스플로레이션 오브 바일 닥트라는 이렇게 또 다른 그 의미를 갖는 게 있는데 이제 수술을 하다 보면 콜레시스텍토미 앤드 익스플로레이션 바일 닥트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럴 때 사실은 한 덩어리가 콜레시스텍토미고 한 덩어리가 익스플로레이션 오브 바일 닥트이죠. 그럴 때 그룹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은 여기부터 얘기해도 되겠죠? 그룹 그린색으로 표현한 콜레시스텍토미인데 이 콜레시스텍토미는 메소드 속성 관계는 값을 익시전을 갖고 콜레시스텍토미는 프로시저 사이트 관계는 골브레더 스트럭처를 갖는다. 요렇게가 있고 그다음에 익스플로레이션 오브 바일 닥트라는 그 개념은 메소드 속성에서는 값을 익스플로레이션을 갖고 프로시저 사이트는 바일 닥트 스트럭처를 갖죠. 근데 이렇게 그룹핑을 해놓지 않고 만약의 경우 그룹핑을 해놓지 않고 프로시저 사이트 바일 닥트, 프로시저 사이트 골브레드, 그 다음에 메소드 익스플로레이션, 메소드 익시전 하면 어느 게 어느 거하고 관련된 메소드인지 구분이 안 되죠. 또 어느 게 어느 거의 프로시저인지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잘못 해석하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 릴레이션십 그룹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그룹이 몇 개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그룹 수가 모델링 할 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프리미티브 앤드 디파인드 컨셉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 이것도 잠깐은 말씀을 드렸지만 스노메드 컨셉 모델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원시 개념, 그다음에 잘 정의된 개념이라고 하는데 어떤 개념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이 충분하게 그 필요한 조건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 개념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리미티브한 컨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 이제 정의하는데 필요한 조건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소리는 두 개의 원시 개념이 충분한 조건을 안 갖고 있는 두 개가 있다면 그 두 개는 같은 정의를 가질 수도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덜 페인, 버닝 페인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이제 그런 경우에 이게 뭐 어디에 덜인지 어디에 버닝인지 전혀 그 표현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거는 fully defined 된 게 아니거든요. define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러면 그때 가지는 속성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개념은 속성 관계를 전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똑같은 프리미티브 개념이면서 정의가 똑같이 부모 개념만 갖게 돼요. 그럴 경우에 두 개의 원시 개념은 같은 정의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떤 개념을 정의하는데 필요한 조건이 충분하면
그것만 봐도 이게 뭔지 의미가 이해되면 그런 개념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defined concept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것만 봐도 이게 뭔지 구분이 된다라는 건 다른 개념하고 구분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두 개의 정의된 개념이 같은 정의를 가질 수가 없겠죠. 그거는 잘 디파인된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분되는 어떤 속성이 잘 표현돼 있으면 디파인드고 그게 아니면은 프리미티브한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프리미티브한 컨셉하고 디파인드된 컨셉의 예를 한번 보면 덜페인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 덜페인이 속성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요. 단지 부모 개념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모 개념이 뭐냐면 pain by sensation quality예요. 버닝페인을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여기도 아무런 속성이 있지 않아요. 부모 개념만 가지고 있는데 그 부모 개념이 바로 pain by sensation quality예요. 이 두 컨셉이 정확하게 똑같은 정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프리미티브 컨셉이 바로 이제 그 두 개가 똑같은 정의를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디파인드 컨셉 같은 경우는 체스트 페인을 들어가 봤어요. 체스트 페인을 들어가 보면 부모 개념이 트렁컬 스트럭처에 트렁크에 있는 페인이다. 그리고 또 토락스의 리전에 있는 페인이다. 이렇게 그 부모 개념이 있고 파인딩 사이트는 토라픽 스트럭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체스트 페인이에요. 그럼 체스트 페인을 표현하는데 이거 말고 더 정보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이게 디파인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서 덜 페인은 프리미티브한 개념이었는데 덜 체스트 페인이면 가서 찾아봤더니 부모 개념이 덜 페인이에요. 위에 있는 요게 이 덜 체스트 페인의 부모 개념이 됐고 또 다른 부모 개념은 체스트 페인이에요. 그리고 파인딩 사이트가 thoracic structure예요. 그러면 덜 체스트 페인을 표현하는데 이거 이상의 정보가 필요하냐?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 잘 정의된 개념입니다. 이렇게 프리미티브한 컨셉하고 디파인드 컨셉을 구분하는 게 바로 이제 지금 소개드린 이 예로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디파인드 컨셉 그럼 덜 페인도 있고 디파인드 컨셉도 있는데 디파인드 된 컨셉의 그런 가치는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 가치는 그렇게 잘 정의를 내리면 결국 그거는 디스크리션 로직 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포멀 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디스크리션 로직 리저널을 이용해서 추론기를 이용해서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검색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계층 구조가 정의와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필요시에 이제의 관계를 얼마든지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좋고 그다음에 이런 추론기를 이용을 하면은 두 개의 개념이 같은 정의를 가진 경우 감지를 해요. 그래서 퀄리티 어시어런스를 우리가 할수 있죠. 그 개념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잘못 만들어 분명히 정의된 개념으로 가려고 애트리뷰트를 붙였는데 뭔가 실수로 안 붙였어요. 그럼 두 개가 똑같이 됐으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추가 그 속성 관계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컨셉의 퀄리티 그 측정 퀄리티를 어시어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디파인드 컨셉의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정보 검색을 한다든지 질의한다든지 의사결정 뭐 보고하고 뭐 클리니컬 리서치하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 개념과 표현 사이에 개념과 표현 이제 이 표현은 우리가 아직 안 배웠어요. 내일 배울 텐데 개념으로 미리 잘 정의된 거 하고 그 개념이 안정이 돼서 제가 후조합으로 어떤 표현식을 만들었을 때그두 개가 개념 이미 만들어진 그 개념의 정의하고 내가 후조합으로 만든 그 개념식하고가 같으면 그거는 의미도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과연 동등하냐? 아니면은
어떤 거가 하나를 그 포함하는 그런 포함 관계인가.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거를 통해서 통계도 뭐 얻을 수 있고, 보고도 할 수 있고, 연구 같은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expression과 그 개념 간의 관계 같은 거를 이 정의된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expression이라는 게, 내일 배울 expression이라는 게, 후조와 표현식이라는 게 바로 정의를 정의하기 위해서, 아니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 쓰는 식이에요. 그게 바로 expression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어떤 개념도 잘 정의된 건 가서 봤을 때 우리가 아까 브라우저에서 expression을 클릭하면 문법이 나왔잖아요. 그게 바로 또 표현식이에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배울 게 도메인, 레인지인데, 이건 컴퓨터 사이언스 하신 분들은 도메인 레인지가 뭔지 잘 구분하실 수 있을 텐데, 도메인은 특정 속성을 적용할 수 있는 계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하이어라키가 속성을 필요로 하느냐, 그 특정 속성을 필요로 하는 축, 그게 도메인이에요. 그게 도메인인데, 해당 유형의 해당 유형의 관계에 허용 가능한 소스 개념 세트, 그러니까 아무 애트리뷰트가 거기에 관계가 거기에 허용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그 관계 허용 가능한 그런 그 소스 컨셉이 뭐냐, 그게 바로 도메인인 거고요. 레인지는 속성 값으로, 속성의 어떤 값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속성의 값으로 허용되는 개념 세트. 그러니까 아무 축이 이 속성의 값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속성의 값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또 개념을 가지고 있는 축이 있겠죠. 그걸 바로 레인지라고 부릅니다. 다시 표현하면 해당 유형의 관계에 허용 가능한 목적 개념이 있겠죠. 그 목적 개념 세트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레인지라고 불러요. 여기 그림으로 살펴보면 finding site라는 속성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finding site라는 이 속성을 적용할 수 있는 축은 오로지 clinical finding 축 안에 있는 그 개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clinical finding이 도메인이 되는 거고, 그럼 finding site에 값이 와야 될 텐데 그 값은 어디서 가지고 올 수 있냐? 그럼 당연히 해부학적 부위겠죠. 그래서 바로 body structure가 range가 됩니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 finding site에 아무 축의 개념이 이 range에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finding site에 아무 축이 도메인으로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문법이에요. 그러면 그 아래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뉴모니아가 있어요. 이거는 아까 finding site에 올 수 있는 도메인에 속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clinical finding 축 안에 있는 개념이니까 뉴모니아 여기 올 수 있고, 그리고 finding site로 올 수 있는 값은 body structure에서 올 수 있다 그랬거든요. lung structure, body structure 중에 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뉴모니아가 도메인 중에 하나이고, lung structure가 range 중에 하나인 거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 attribute가 있는 거죠. 항상 attribute를 가운데 두고, 오케이? 그 attribute가 적용될 수 있는 축을 도메인이라고 부르고, 그 attribute의 값이 있는 축을 우리가 range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축의 하나의 브랜치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이 경우에 이게 무슨 질병, 그러니까 causative agent가 등장을 한다. 그러면은 이 clinical finding 축 안에 있는 모든 개념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질병 브랜치만 해당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딱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permissible한 허용 가능한 도메인, 허용 가능한 range가 있는 겁니다. 이 attribute에 따라서. 스노메드 시티 컨셉 중에 컨셉 모델의 도메인이 될 수 있는 축은, 도메인이 될 수 있는 축은 클리니컬 파인딩 축이라든지 프로시저 축이라든지 그리고 과거력
가족력이 포함되어 있는 situation with explicit context라는 축이 있어요. 그 축, 그 다음에 event 축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다고 모든 attribute에 이게 도메인이 되냐? 그건 아니에요. attribute 별로 달라집니다. 여기 아까 body structure 같은 경우는 이 body structure를 꾸며줄 수 있는 attribute는 laterality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body structure는 laterality라는 속성을 가지고, 그럼 laterality의 값으로 올 수 있는 거는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앞뒤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범위가 딱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이아그램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그 다이아그램 가이드라인은 개념을 정의하고 또 아니면은 표현식, 포스트 코디네이션, 뭐 프리 코디네이션, 선조합, 후조합, 그때 그 표현 아니면은 개념, 우리가 지금 디파인드 된, 잘 디파인드 된 개념에 찾아가서 익스프레션을 봤을 때 그거, 또 그 표현식 간의 관계, 이런 거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도식적 그 표기법이에요. 그게 다이아그램 가이드라인에서 이거를 다이아그램 가이드라인 사용하는 목적은 일관성을 제공하고 모호성을 가능한 줄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 스노메드 그 브라우저에서는 아까 보셨듯이 표현 방법 중에 다이아그램 탭을 사용을 하면은 개념의 정의를 다이아그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스노메드 시티 안에 들어가 있는 컨셉을 그 다이아그램 탭을 사용해서 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새로 포스트 코디네이션을 통해서 어떤 개념을 새로 만들었다, 그럼 그 만든 것도 이 다이아그램 가이드라인을 이용해서 그림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이아그램 중에 우리가 배운 프리미티브 컨셉인 경우는 다이아그램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즉, 어떤 개념이 있을 때 부모 개념이 뭔지는 있지만 속성 관계를 표현하는 그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is의 관계만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때 is의 관계가 꼭 부모가 하나라는 건 아니에요. 폴리하이라키로 부모를 한 개 이상 가질 수 있지만 속성 관계는 표현되어 있지 않은 그런 경우 프리미티브한 컨셉의 다이아그램을 보면 이런 모습을 띄고 있고, 그 다음에 잘 디파인된 개념의 다이아그램을 보면, 살펴보면 우리 아까 그 그룹핑 생각나시죠? 릴레이션 그룹, 바로 그 사례입니다. 콜레시스테토미 앤드 익스플로레이션 바일닥트인데, 그 개념은 부모 개념이 바일닥트 익스플로레이션 한 게 부모 개념이고 콜레시스테토미가 부모 개념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속성 관계들이 있는데 그룹으로 묶여졌어요. 한 그룹, 또 다른 그룹. 그래서 첫 번째 그룹에서는 프로시저 사이트이 바일닥트이고 메소드가 익스플로레이션이고, 두 번째 그룹은 메소드가 익시전이고 프로시저 사이트가 골브레드다. 그러면 이게 이 그룹이 뭐를 꾸며주는지, 이 그룹이 뭐를 꾸며주는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또 한 5분 쉬었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19개의 탑 레벨 하이어라키가 있는데, 그 탑 레벨 하이어라키를 19개를 다 지금 살펴볼 수는 없고요. 우리가 주로 매핑할 때 많이 사용하는 하이어라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분만 쉬었다가 다시 그 수업하도록 할 텐데요. 혹시 지금까지 그 강의한 내용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그 무기명으로 질문한 데는 없나요? 네. 그럼 5분만 쉬었다가 다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